근데 좀 아쉬운 게 향기가 없어서. 요 정도 헥타르면 향기가 막 코를 찔러가지고 거의 막 실신지기. 제가 오늘 갈 섬은요 바로 병풍도입니다. 에너지가 돌아오는 배를 탈 때까지 에너지가 뿜뿜해야 되는데. 여기 이제 소액도 선착장이잖아요. 근데 원래 순례자의 섬을 이렇게 한 바퀴 트레킹 12사도로 딱 돌려면은 대기점 선착장으로 원래 가야 돼요. 여기 이제 소약도하고 병풍도가 다리를 이어놨어요. 그걸 이제 노둣길이라고 하는데. 순례자 있지. 근데 표시 이런 거 되게 잘 해놔가지고, 이런 거 되게 잘 해놔가지고, 쉽게 잘 찾을 수 있어요. 교회 가면 이런 창 많잖아요. 약간 교회의 느낌과 이거는 좀 불교적인 느낌인데 오히려 좀 반반 섞인 느낌입니다. 여기 좀 창을 보면 좀 천주교스럽고. 오, 서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. 약간 그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 같은 느낌이에요. 여기 아, 이거를 찍으면 주민들이 직접 따라서 기점 성악도 어부의 집으로 대학으로 지요. 이게 멋있게 잘 꾸몄다. 여기가 병풍도 이장님 댁이래요. 유일한 병풍도의 식당이 되는 거죠. 1억에 한 번에 1천 원인가요? 진짜? 이걸 가지고? 이거 탕만 해도 막 3만 원짜리 아니에요? 와, 녹는다. 아, 병풍도 막 들어오자마자 맨드라미 동산. 근데 여기 맨드라미 동산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마을 전체가 막 다 보여요. 지대가 조금 높아서. 와, 풍광 너무 좋은데요? 아, 약간 우리 1편에 갔었던 섬은 퍼플 섬이어가지고 마을 전체가 막 다 보라색이었잖아요. 여기 병풍도는 약간 이제 맨드라미가 정렬의 색, 이제 붉은색, 빨간색이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병풍도입니다, 여러분. 네. 근데 맨드라미 향기 있나? 오! 집세기 향이 나는데? 그래도 경사가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아서 트레킹 하기 편안하네요. 그럼 여기 한 바퀴 둘러보니까 어때요? 저는 일단 이렇게 사방에 뻥 뚫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하늘도 열리고, 바닷길도 열리고. 근데 좀 아쉬운 게 향기가 없어서. 요 정도 헥타르면 향기가 막 코를 찔러가지고 거의 막 실신 지경에 이른. 이 병풍 바위 때문에 병풍도래요. 보통 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럼 막 바위 하나쯤 있잖아요. 바위 큰 거 하나가 병풍 바위일 줄 알았는데. 이게 진짜
자연이 빚어놓고 깎아놓은 거잖아요. 그쵸? 파도에 막 계속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깎아 내려지고. 너무 오래돼가지고. 어딨냐? 오! 오! 와우! 대박! 됐어, 됐어! 끝났어, 끝났어! 가, 가, 가! 이제 커! 됐어, 됐어! 오늘의 캠핑 요리는 양파에서도 단맛이 나. 물 있어요? 네. 12사도 순례길을 지나서 경풍도까지 쭉 둘러봤는데요. 맨드라미가 피어있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오시면 더 좋은 섬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풍도에 오셔서 캠핑이나 뭐 이제 식사를 하실 분들은 꼭 미리 사전에 연락을 취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갈수록 먹방이 막 커지고 있지만요.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라고?